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길이기세 길이십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매달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. 공모주 락업 해제 24년 1월 거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릿! 자, 이 영상에는 영상 후반부에 스크린샷 찍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. 오늘 공부할 건 바로 이겁니다. 보유예수, 자발적 의무보유, 의무보유, 락업.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참고로 이것들이 뭔가 봤더니 주식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상장했는데 상장하자마자 대주주가 다 팔고 나가요. 그러면은 그 피해 다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? 그거를 방지하는 게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락업 해제 물량 이런 것들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공모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든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싶겠죠. 하지만 아까 봤다시피 그 락업 때문에 걸려 있어서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, 하지만 그게 만약에 1개월짜리가 그때 다 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? 맞습니다. 이때까지 못 팔았던 사람들 전부 다 줄 서서 팔려고 할 거고 결국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유예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전후로는 주가가 빠진 흐름을 나타내고 오히려 이제 그게 풀리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또 증시가 올라가는, 그러니까 악재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낸 바 있었죠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보유예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종목을 들고 있다, 조금 매도해보는 전략을 쓸 수 있고, 만약에 그 종목을 안 들고 있는데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었다, 그렇다면은 그때 전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게 언제 풀리는 건지가 매우 중요하겠죠. 어떻게 확인하는가 봤더니 다트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기업을 칩니다.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렇게 칠 수 있겠죠.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, 투자 설명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, 각각에서는 최대 주주가 얼마나 되고 있고 몇 개월짜리 보유수가 걸려 있는지, 그리고 기관들도 청약을 하지 않겠습니까? 청약한 기업들, 청약한 물량이 얼마나 되고 며칠짜리가 얼마나 풀리는지, 비중이 몇 프로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다시피 너무나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, 하지만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당연히 너무 어렵겠죠. 그래서 저 기릿과 히릿은 매달 이렇게 정리해서 기릿분들께 깔끔하게 알려드린다는 거, 이것만 스크린샷 찍으시면 된다는 거 다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. 순서대로 보자면 일자, 요일, 기업 이름, 그 다음에 몇 개월짜리가 풀리는지, 공모가가 얼마였는지, 공모가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가격이 공모가보다 훨씬 더 높다면은 당연히 매도 물량이 크게 쏟아지겠죠. 그리고 총 상장 주식수가 얼마나 있는지, 해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, 해제 물량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공모주 시장이 매우 뜨거웠죠.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위로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습니다. 그 친구들 조심할 필요가 있고, 대표적으로 DS 단속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 15일짜리가 풀린 거라 0.01%밖에 안 됩니다.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다만 다른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11% 넘게, 5% 넘게, 13%, 12%, 14%, 12%, 10% 등등 이렇게 많이 풀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. 다음으로도 DS 단서 15일짜리 아까 봤고 1개월짜리가 있네요. 1개월짜리 1.1%가 풀립니다. 참고하시고,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있습니다.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많이 올랐던 퀄리터스 반도체, 요 친구가 무려 8%나 풀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달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위 자료를 수기로 만들다 보니까 혹시 뭐를 오타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름들이 투자에 적용할 때는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. 안녕!